23만 8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피도입니다. 비피도의 테마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기능식품 음식료이, 가, 있습니다. 비피도, 은, 는 동사는 1999년 설립 후, 2018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피도 박테리움균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원말 및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생리활성유산균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비피더스균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원말 및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자사 브랜드 지그넉 비피더스, 닥터지 등을 보유 대시 배양탱크 9대 증설 및 생산라인 자동화에 따른 균주 배양 캐퍼 확대,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통해 대량의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구축할 계획임 재무 대시 지그넉 비피더스 제품의 판매 증가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원말 판매 증가에도 락피도 LODM 수주 감소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정체 대시 원가 구조 개선, 인건비, 연구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매각예정 자산 처분이익 제거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특수의약용조제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으로 승인된 바,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지그넉 비피더스 제품의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비피도의 시가총액은 5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피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1위입니다. 비피도의 상장 주식수는 818만 주입니다. 비피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피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3배, 63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 원, 마이너스 6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마이너스 6억 원, 45억 원입니다. 비피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번지 91%이고 유보율은 1138.1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피도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9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피도의 종가는 6,490원이며 주가가 비피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피도의 종가는 6,490원이며 주가가 비피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비피도는 거래량 53,72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191주, NH투자증권에서 8,352주, 한국증권에서 4,60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800신한주, 삼성에서 3,82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209주, NH투자증권에서 9,005주, 한국증권에서 6,43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988주,
삼성에서 5,2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89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86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BP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